형우야, 내가 먼저 물어볼게. 네, 형. 형우야, 네. 형 우리 언제 놀러 올 거야?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형? 아, 놀러 오고 싶긴 해? 전 가고 싶죠. 에이, 거짓말하지 말래. 형, 전 맨날 숙소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당연하죠, 형. 형, 서운해. 알았어요, 온다 형. 온다 그러고 안 아, 형, 왔다고. 제가 안 놀러 가고 싶겠어요? 형, 아, 진짜 서운해하지 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장난이야, 형, 장난. 아, 너희 진짜. 바쁜 거다 알지? 형, 진짜로 서운해하지 마요. 집돌이지만, 네. 형 집에서 한번 집돌이가 되어볼게요. 근데 진짜 장난이고? 아니에요. 질문해봐. 네? 질문이요? 형. 형,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 딴거 물어볼래요. 형, 스키즈 최애 멤버가 누구예요? 최애 멤버? 네. 넌 아니야. 안 가. 죽어도 안 가. 아유, 지금 이 순간부터 됐어요. 너무 바뀌었어. 아, 됐어요. 짠! 창빈, my favorite. 오케이, 오케이. 아, 형 누구였어요? 어? 누구였어요? 누구였냐고? 네. 아, 난 리노였지. 그러니까 원래 좀더 알고 지낸 시간이 기니까. 아, 오케이. 이해하지? 네, 이해할게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창빈.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창빈아, 네. 형이 브이로그를 시작했거든? 네. 나올 수 있어? 브이로그요? 브이로그요? 나와줄 의향 있니? 아, 전 좋죠. 너무 의향 좋죠. 있지? 아, 당연히 있죠. JYP에서 허락을 해주셔야겠지만. 아, 허락해주시지 않을까요? 너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아, 형, 전 나가고 싶어요. 저 브이로그 진짜 좋아하고. 아니, 브이로그 제가 진짜 못 찍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의. 오고 싶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은데? 형, 아니라고. 아니라니까요. 저형집 가고 싶다니까요. 장난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또 물어볼 거 있어? 물어볼 거요? 너 평소에 형한테 궁금한 게 없었구나. 형한테 궁금한 거야? 어. 아, 지금 미치겠네. 얼굴이 진짜 조그맣다. 아, 나. 근데 마찬가지로 비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해. 오케이, 시작을 형이 먼저 해.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 네. 귀몇번 뚫었어요? 귀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인데 하나 막았어요. 여덟 개. 아, 와우. 여덟 개, 또 여덟 번 뚫었어요. 여덟 번 뚫었구나. 네. 아, 형은 리더잖아요. 아, 예스. 멤버들 중에 제일 말안 듣는 멤버. 창빈이요, 예. 그러면 창빈이가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창빈이가 말안 들으면. 저희 팀에도 우영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필 그 둘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창빈이가 말안 들으면,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아, 전 아직 우영이를 냅두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전 아직까지 잔소리를 하거든요. 잔소리는 내가 오히려 잔소리 들을 때도 많아. 아, 진짜요? 아유. 그냥 냅두는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네. 되게 심플한 거 여쭤보시네. 알아보는 거니까. 좋아하는 음식. 뭔가 소개팅 나온 거. 아!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저 고기 좋아해요. 형은 뭐 좋아해요? 이거 괜찮은 거야? 네, 고기. 오케이. 자, 고기 좋아하고. 저. 야채 안 먹고. 야채 안 먹고. 이거 진짜 소개팅 느낌인데? 형, 그러면 오케이. 좀 진지하게. 오케이. 형도 이제 어쨌든 곡 작업을 하니까. 예스. 하다가 약간 막히면 형이 하는 뭔가 있어요. 막히면, 한 번은 이제 바람 쐬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완전. 음악을 생각 1도 안 하고 음악 듣지도 예. 않고 게임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음악 하게 되면 뭔가 막 들어오는 거야. 아, 진짜요? 좋다. 구성아. 네. 너희 오늘 평소 같지 않아. 그니까요. 왜 이렇게 긴장했어? 아니, 그니까요. 제가 이제 약간
그 찬이 형이나 창빈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많아봤자 3살, 2살 차이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게 그래서 이제 3살, 2살 차이 나다 보니까 형들이 그냥 되게 뭐라고 되지? 솔직히 약간 뭐라고 되지? 형들이랑 너무 동거동락하면서 형들 속도 알다 보니까 솔직히 저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좀 편하게 대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사실 낯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아니요. 아 그리고 진짜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진짜 평소에 진짜 비주리 선배님 중에 진짜 제일 좋아했던 선배님 중 아 좋아하는 선배님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제가 이민희 선배님이랑 형 진짜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민희 선배님 형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아했던 그러니까 되게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내 네, 형이 아, 형이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형이 된다니까 너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형이 편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이럴 때마다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설레요. 알았어. 좋아요. 아 귀여워서. 아 네. 아, 평소랑 다르게 오늘 좀 더 긴장한 것 같길래. 아 맞아요. 그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물어봐 형한테. 형 그 뭐. 왜 다 잘해요? 다 안 잘해. 아유 다 잘하잖아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지. 욕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뭔가 승부욕도 많고 네.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는 것 때문에 그냥 도전하는 거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 너도 잘하는 거지. 저는 형이 그 세발의 성격.